프로축구 2010 K리그 개막전 경기가 오늘 전국 7개 경기장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이곳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지난해 팀순위 5위였던 FC서울과 지난해 9위였던 대전시티즌의 개막전 경기가 펼쳐집니다. 저희 대전문화방송에서는 대전시티즌과 FC서울의 개막전 경기를 직접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해설에 지난 10년 동안 대전시티즌의 선수로 활약했었던 강정훈 축구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전시티즌이 기나긴 이 동계훈련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가요? 우리 항상 이 대전시티즌은 항상 우리 선수들이 변동이 많았기 때문에 네. 항상 시즌 첫 게임에는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올해 2010년에는 2009년 멤버 베스트 11이 네. 그 정의 멤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네, 네. 오늘 2010년에는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 대전시티즌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그 첫 단추를 정말 잘 꿰야 될 텐데요. 예, 예. 그 첫 상대가 바로 대전시티즌의 전적 FC 서울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이분이 좀 약간 걱정스럽네요. 예. 저희가 서울 FC하고 최근에 4년간 네.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거든요. 아, 네. 근데 지금 작년만 해도 벌써 우리 홈에서 2-0, 네. 어웨이에서는 3-0. 네. 조금 너무 무기력한 경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올해만큼은 왕선재 감독의 특유의 네. 공격 축구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여기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대전 시즌과 FC 서울의 개막전 경기 직접 중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개막전 경기인데요. 날씨는 좀 쌀쌀하군요. 네, 좀 많이 쌀쌀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그 쌀쌀한 날씨가 오늘 그 개막전기에 나서는 양팀 선수들에게 조금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몸이 좀 덜 네. 풀린다든가 하는 것 말이죠. 네, 그렇죠. 지금 처음부터 몸을 좀 잘 풀고 나와야 되는데 네네. 좀 날씨가 추우면은 몸이 이축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빨리 지금 초반부터 선수들이 네. 빨리 긴장감을 풀고 네. 빨리 열심히 뛰어서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대전시티즌의 이제 포메이션을 보면은 4-2-3-1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예. FC 서울이 4-4-2 전체적인 그 포메이션을 구사하고 있군요. 예, 예. 맞습니다. 자, 이제 양팀 선수들 그라운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주색 상의 대전시티즌 그리고 흰색 상의가 FC 서울입니다. 화면으로 보시기에 이제 왼쪽에서 바로 이 대전시티즌 선수들의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대전시티즌의 출전 선수입니다. 골키퍼 최현성, 수비에 김한섭, 정현중, 이호, 우승재, 미드필더 이현웅, 김성준, 바벨, 그리고 공격에 고창현, 박성호, 알레, 왕선재 감독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왕선재 감독은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 때 정식 감독으로 첫 경기를 치렀고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경기입니다. 정식 감독으로서는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이 서울 FC 지금 선수들 모습 보이는군요. 골키퍼 김영대, 수비에 최효진, 에스테베즈, 김치우, 아디, 미드필더에 이제 정조국과 대현, 현영민, 공격에 박영호, 하대성, 이정열, 그리고 넬로 빙가다. 이 서울 팀의 이제 감독이 바뀌었죠. 예, 네, 넬로 빙가다 감독이고요. 오늘 경기 주심에 이상용 주심, 부심에는 안상기 그리고 은정복 씨 오늘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자, 이 개막전 경기이기 때문에요. 과연 이제 첫 단추 잘 깨질 텐데요. 대전시티즌은요. 네, 첫 게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올해 꼭 좋은 선물로 우리 팬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시티즌 입장에서는 이제 서울전의 승패가 바로 이제 선제골에 달렸는데. 선제골이 이제 언제 터지느냐 이제 그것도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대전시티즌과 FC 서울의 개막전 전반전 경기 대전시티즌의 선공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자,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네, 개막전 경기에서 지금 축포가 터졌는데요. 자, 일단 골을 잡는 최현성 골키퍼. 참 최현성 골키퍼가 대전시티즌의 든든한 문지기로서 참 오랫동안 변함없는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볼을 잡는 이 순간 대전시티즌 시범 고창현 선수가 잠깐 쓰러졌었는데요. 왕선재 감독 지금 모습이 비쳤고요. 올해 우리 왕선재 감독님이 네. 공격 축구로서 특유의 공격 축구선수로서 네네.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특별시의 면모를 보여주겠다 하는 당찬 포부를 밝혔는데요. 왕선재 감독. 자, 일단 전반전 첫 주도권은 대전시티즌이 잡고 있는 상태. 터치라인 아웃.
4-2-3-1 대전 시티는 이제 포메이션이고요. 깊숙하게 이제 박성호 선수가 이제 들어가 있죠. 예, 박성호 선수 온톱이죠. 네. 그 바로 밑에는 바벨 선수가 네. 패스웍이 좋고 스피드가 좋고. 네. 자, 지금 F서울 앞바퀴 들어갔습니다만은 FC서울은 지금 공격 제일 전방에 이제 투톱을 쓰고 있습니다. 대안과 정재국 선수가 들어가 있는데요. 골 결정력이 FC서울. 좋은 선수죠. 그렇죠. 확실한 스트라이커 이제 정재국 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국. 네, 우리 중앙 수비들 오늘 네. 좀 집중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치우 선수도 지금 전방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55번 정형준 선수 바로 F서울의 넬로 빙가다 감독이죠. 확실한 우승 후보 이제 FC 서울인데 지난해에는 팀 순위 이제 5위에 머물렀습니다. 김치우 선수 같죠? 예, 지금 집중해야 네, 됩니다. 우리 선수들. 아까 네. 짧게 들어왔습니다. 헤딩 그대로 헤딩슛. 아, 내피 나갔네요.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선수들. 네네. 일단 첫 코너 킥에서 정조부 선수의 모습이 보였는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약간 짧게 지금 들어왔는데요. 정조부 선수의 일단 머리에 연결이 됐습니다. 정조부 선수 확실한 이제 스트라이커 FC 서울 최연성 골키퍼 모습입니다. 자 오른쪽. 센터 라인을 중심으로 좋습니다, 해서 지금. 공을 이제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요.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전반 5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양팀 선수들의 움직임이 약간 좀 둔해 보이죠? 그렇죠. 몸이 일단 지금 둔하고 있습니다. 네. 한 10분, 20분 지나면 어느 정도 선수들이 네. 몸이 풀리기 때문에 네네. 네. 정적으로 쪽으로 갔습니다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21번 우승재 선수인데요. 고창현 다시 뒤로 뒤쪽으로 볼을 돌리고 있는 대전 시티즌의 선수들입니다. 자, 깊숙한 곳 박성호 헤딩으로 자 대전 시티즌의 이 순간 아, 파울이죠. 네. 네 좋은 이치입니다 지금. 아 네. 자 우리 지금 세트피스에 우리 알레 선수가 볼을 잡는 순간 지금 빠르게 시작하네요. 지금 빨리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대전 시티즌은 지금 박성호 선수가 깊숙이 들어가 있고 그 뒤에 두 명의 용병 알레와 지금 바벨이 받치고 있는데요. 네 다시 볼을 잡았습니다. 대전 시티즌 오른쪽으로 그러나 패스가 약간 길었습니다. 아디 수비수 아디 선수가 떨어졌고요. 알레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알레 선수가 이 포워드로서 단신이에요. 173cm인데요. 예, 예. 이 알레 선수는 드리블이 너무 좋고요. 네. 또 한 가지 또 적극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지금. 네. 다시 아리. 김치우 다시 볼 놓쳤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길게 대한 선수가 따라갑니다만은 최연석 골키퍼 헤딩으로. 약간 위험했어요. 이번 볼 처리가요. 예, 예. 좀 김치우.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선수들. 자, 얘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 뒤에서. 볼 잡았습니다. 테레스도 쭉쭉 나가고 있습니다. 고창현 선수 그러나 고창현 박성호 선수 뒤쪽으로인데 아니 좋죠 좋죠. 김치우 볼 잡았습니다. 정종국이 잡았고 짧게 그러나 다시 카트 당했습니다. 테레스는 그러나 패스비스 김치우 자 아래로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양 대양 그대로 오른발 다시 골반을 쓰지 않습니다. 늦은 상황 골! 결국이 대한 선수를 막지 못했어요. 이 전반 한 7분여 정도인데요. 네. 자 우리 선수들 선수. 괜찮습니다 지금. 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자 충분합니다 시간은. 자 일단 대한 선수 상당히 기뻐하는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일단 수비수 두 명을 지치고 다시 또 세 번째 오른발로 최현성 선수가 이제 반대쪽으로 쓰러졌어요. 예. 네, 다시 한번 보시죠. 걸렸죠. 지금 최현성 선수 대단하군요. 대한 선수 최현성 선수가 오른발을 뻗쳐봤지만 네 전반전 한 5분 정도께 먼저 선제골을 허용했습니다. 대전 시티즌
반격에 나서고 있는 트랜스히트는 센터 서클 쪽에서 오른쪽으로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고창현 자 앞으로 바로 보는데 알레 뒤쪽 뒤쪽으로 다시 헤딩으로 알레 주변 아 지금 한 대로 늦었는데요. 아네 알레 선수 네 좀 오늘은 그래도 알레 선수가 네. 몸놀림이 지금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자, 우리 충분히 우리도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죠. 일단 네. 전반 5분에 대한 선수의 이제 선제골. 1대 0 앞서고 있는 FC 서울. 그러나 계속해서 지금 압박해 들어가고 있는 테렌스 시티즌입니다. 자, 잠깐 볼이 좀 빨리 나가죠. 아, 뺐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금 빠졌는데요. 그대로 아, 짧게 들어. 슛! 동점 골! 동점 골입니다. 네, 이현웅 선수. 아, 지금 대전 네, 시티즌의 올해 1순위죠. 네, 신인 선수죠. 예, 예. 이 선수는 연세대들 나는데 네. 워낙 이 패속이 좋고 네. 아주 앞으로 이 대전 시티즌의 미래인 선수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현웅의 아,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이현웅 선수 대단합니다, 지금. 네, 전반 7분. 자, 우리 대전 시티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번 아주 패스가 상당히 좋았어요. 아, 우승재 선수. 네. 아, 크래싱 너무 좋았습니다, 논스톱이요. 지금. 이현웅 선수 다시 한번 보시죠. 아 네. 정확하게 인사이드로 김영대 골키퍼가 뭐 꼼짝 아, 대단합니다. 네. 자 우리 선수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자 집중해야 됩니다. 왕선대 감독. 약간 좀 얼굴 표정이 좀 펴졌어요. 자, 1대1 상황입니다. 5분과 7분에 각각 한 점씩 주고받는 양팀. 왕선대 감독도 공격적인 축구를 보여주겠다. 이제 그런 출사표를 던졌거든요. 올 시즌 들어와서요. 예, 한 골을 먹으면 무조건 두 골 넣는다. 네. 그 정도로 이렇게 공격 축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분위기 살려야 됩니다. 지금. 네. 아 좋습니다. 고창현 선수. 현양민 선수가 볼을 잡고 있습니다. FC 서울. 아 깊숙한 쪽에 볼이 연결됐는데요. 아 그러나 아 수비수, 아, 우리 수비수. 정현준 선수인가요? 손을 댔어요. 자 위험한 지역에서는 될 수 있으면 파울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 상당히 조심해야죠. 네 지금 현영면 선수가 하는데 네. 이 선수는 워낙 세트피스에 되게 강하거든요. 네네. 지금 거의 세트피스나 이런 걸로서 어시스트를 많이 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네. 자 우리 선수들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에프지 서울의 6명의 선수가 지금 시즌 골문 쪽에 포진하고 있는데요. 에프지 서울의 이렇게 그대로 헤딩! 아 위험했어요. 왼쪽 골포스를 지나갔는데요. 아 정조 선수 위협적인 헤딩이죠. 네. 지금 공중볼 다툼에서 약간 좀 밀리고 있는 듯한 테런스 히튼 선수의 모습이에요. 네, 지금 자꾸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우리 중앙 수비들 이호 선수나 지금.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금. 네, 그렇죠. 너무 놔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트피스 상에서도. 아, 네. 자, 볼을 잡았습니다. 아리 오른쪽으로 볼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FC 서울 대전 시티즌과 FC 서울의 올 시즌 개막 전기 볼 잡았습니다. 자, 박승호 다시 짧게 패스. 자 반대 넘어갔습니다. 아, 반대 되는데, 아, 걸렸군요. 아 그러나 볼 처리 미숙으로 터치 라인 아웃 됐습니다. 아디 선수인데요. 에피 서울의 수비수 아디. 1대1 동점. 전반 5분께 에피 서울의 대안의 첫 골. 그리고 8위 이어진 전반 7분께 이현웅 대전 시티즌의 신인 이현웅 선수의 동점골이 터진 상태입니다. 자 우승현 선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패스 좋습니다 약간, 지금. 약간 좀 짧았는데요. 아, 저 튀어 들어갑니다. 크로스. 크로스. 아 짧았네요. 아 박성호 선수 이어버스도 좀 파야 되는데 지금 뒤에서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2호 아 볼 잡기 전에 지금 정중 다시 볼 잡았습니다. 아 지금 다시 또 대안적으로 가는데요. 튀어서 최 선수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서울이 보니까 이 기습에 상당히 능하군요. 자, 김숙희죠. 아, 볼 연결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아, 혼자인데요. 따라가는 어렵습니다. 지금 대전 시티즌의 선수가 없어요. 박지훈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박성호 선수 지금. 네, 박성호 선수 혼자 다시 볼을 잡았습니다. 알레가 짧게
볼을 잡고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김치우 선수 정종기의 백패스. 아, 계속 붙어있는데요. 단독으로 들어가네요. 대한 선수. 자, 이번에 정종기. 아, 너무 막지 않습니다. 그대로 1대1 상황에서 짧게. 자, 한 번에 먹으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다시 잡고. 짧게 그대로 슛. 야, 정면. 아. 대한 선수. 아, 자, 우리,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선수 코백라인 지금 자꾸 너무 한 번에 먹고 있거든요, 지금. 네. 자, 같이 협력 수비를 할 수 있게끔 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정종국과 대한 선수 다 다시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 지금 좋습니다. 볼 잘 전개했습니다. 자, 자, 김한수 선수 오버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요? 자, 첫 번째 슛. 올바 슛. 아! 아, 좋습니다. 원래 알레 선수죠. 아, 지금 지금 알레 선수가 오늘 지금 몸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네, 그렇군요. 대전 시티즈는 이제 박성호 선수가 깊숙하게 들어가 있고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완전히 한 선수를 지키면서 예. 오른발 너무 휘어나갔군요. 아. 아웃프론트 킥에 예. 나가나요? 아, 그래도 좋습니다, 지금. 네. 우리 선수도 이 기선제압을 계속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일단 1대1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는 대전 시티즌이 지금 분발하고 있는데요. 전반전 한 12분 정도 흘렀습니다. 우승재 드로잉 왼쪽으로 자, 아주 깊숙하게 들어갔습니다. 패스 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키투키. 자, 박성호 선수 스라이딩. 아, 파울이죠. 아, 파울이에요.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아, 최현진 선수 아주 깊숙하게 들어갔죠. 경고군요. 경고. 아, 오늘 아, 경기 그래도 최현진 선수 최효진 선수죠.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지금. 네, 첫 경기. 아, 네, 알레 선수의 뒤통수를 툭 쳤는데요. 코너킥 위치보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미 뭐 볼은 빠져나가는데 아, 걸렸죠. 맞아, 맞아, 다리에 걸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코너킥 상황보다 더 좋은 위치에서 지금 이제 프리킥 찬스를 맞고 있는데요. 아, 우리 고창현 선수가 고창현 선수 아주 좋죠. 네, 오른발로 감아찰 것 같은데요. 우리 박성호 선수를 박성호 선수 박성호 선수 이어퍼스를 혹시 아, 봐야 됩니다. 박성호 선수 그대로 아주 길어 펀칭 공중볼 다툼에서 다시 아, 볼을 잡았습니다. 아, 또 여기서 빌었어요. 아, 그러나 인프리 상태입니다. 인프리입니다. 인프리 자, 끝까지 해야 됩니다 지금. 아, 네, 지금 몰리고 있는데 아, 좋습니다, 잡았습니다. 다시 아. 잡는 순간 아, 볼 놓쳤고요. 역습에 조심해야죠. 정종국. 아, 우리 수비 지금 밀리면 안 됩니다, 지금. 아, 네. 경기가 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종국 선수가 쓰러졌지만은요. 아, 아 네. 자, 일단, 심판은 정확히 봅니다, 지금. 네,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대전 시티즌. 자, 우리 포백네 자꾸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 알레 쪽으로 지금 공이 많이 가죠. 야채 들어옵니다. 아, 아 그러나 여기는 완전히 걸렸어요. 아, 데베즈. 자, 고찬 선수 드리블 하는데 지금 뒤에서 뒤에 다리를 걸었습니다. 네. 짧게 뒤로 알레 선수의 돌팔에게 돋보이는군요. 대전 시티즌. 자, 우리 대전의 바벨 고창현 선수, 알레 네. 선수 정말 특유의 그 개인 드리블 능력이 아주 좋습니다. 야, 그렇습니다. 야, 머리로 받았고 다시 우승이 지금 나갑니다. 우승이 우승이 왔어요. 치고 들어갑니다. 1대1 경쟁에서 다시 볼 잡았던 알레 세 명이 숨어서 뒤로. 아, 연결이 안 됐네요. 다시 헤딩으로. 아, 좋습니다, 지금. 알레 또 잡았습니다. 자, 우승기 선수 나가야 됩니다, 지금. 승리수. 자, 대런 시티즌. 자, 뒤에. 네, 짧게 아, 알레로 다시. 뒤쪽으로 볼을 돌렸습니다. 아, 벌써 이미 진영이 짜여져가지고요. 네, 그러나 다시 돌파하고 있습니다. 알레 쪽 패스. 패스 좋습니다. 오른쪽. 크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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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서. 아, 저기 안 들어가는군요. 박수. 아. 결정적인 찬스에서 볼의 방향을 바꿨거든요. 예예. 예. 아 왕선재 감독. 너무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보시죠. 아 김정희 선수. 네. 크러싱을 아주 잘 올려줬군요. 아, 너무 아. 감았나요 뒷 발로요. 아 지금 잘 봤습니다 박성훈 선수. 아, 네. 이어퍼스도 잘 봤기 때문에 저는 득점 찬스가 납니다 지금. 아 그렇죠. 어쨌든 동점골을 만든 이후에 지금 대전 시티즌이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짧게 패스. 다시 박성호. 아 그러나 볼 뺏겼습니다. 김치우 선수 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수비수에 걸렸습니다. 우승재 짧게. 아 그러나 다시 아 지금 약간 위험했는데요. 대양
여의창서 뒤로 오른쪽으로 반격에 나서고는 앱솔 아니 그대로 헤어딩 아 잡았습니다 김치우 위험하다 걷어냈습니다 자 빨리 밀고 나와야 됩니다 지금 네 자 밀고 나와야 됩니다 있습니다. 박성호 선수밖에 없었어요 대전 시티즌은요 이정열 선수 현영민에게 다시 아니 센터 서클 쪽으로 대양 세차게 볼을 붙였던 대전 시티즌 자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천천히 볼을 서리고 있습니다 아니 김치우 파벨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정조국 다시 김치우게 이번엔 FC로 지금 계속 볼 돌리고 있는데요. 네. 자, 지금 뭔가 지금 압박보다는 지금 현재 지금 숨 고르기 위해서 지금 내려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김치우 그러나 터치네 나옵. 자 우리 선수들 빨리 호흡을 해야 됩니다 지금. 네. 아 깊숙하게 들어. 우승 선수 빨리 같이 가야 됩니다. 자 1대1인데요. 안으로 좁혀 들어왔습니다. 대안 다시 한 번에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정중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스미스가 걷어냈습니다. 아, 자 밀고 또 나와야 됩니다 지금. 박성호 헤딩. 아, 네. 터치라 나오. 현영민 선수와 바벨 선수죠. 아, 바벨 선수 몸놀림이 무지하게 빠른 선수거든요. 네. 오늘 대나시티의 두 용병 알레와 바벨 선수의 움직임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자, 좁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안. 아, 그럼 발로 바꿨습니다만은. 아 위험했어요 정종 선수 잘했는데요 일단 또 걷어냈습니다 박성호 짧게 자 이번엔 잡았습니다 알레 치고 들어갑니다 한 선수 제꼈습니다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자 조표 들어가 있고 고창현과 박성호 선수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아 그러나 이제 두 명의 뒤쪽으로 박성호 바벨 선수 맞습니다 바벨 바로 맞나요 아 그러나 이제 바깥쪽으로 자 1대1 해야죠 1대1 1대1 상황 아 그러나 왼발로 걷어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앱서울의 골 문전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승재 아,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수비수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자, 우리 바벨 선수는 지금 패스옥이 워낙 좋습니다 네. 생각지도 않은 패스를 많이 하거든요 네. 상대팀도 이거를 다 이거 그렇군요 왕선재 감독이 때문에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인을 주고 있고 우승재 선수의 드로인 밖으로 길게 걷어냈습니다 FC서울 전반 5분 선제골 에피소드에 대한 그리고 전반 7분 만회골 대련시티의 이현웅 선수 1대1 동점 상황 김치우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 이후로 세차게 지금 대련시티즌이 몰아붙이고 있는데 아까운 찬스들이 몇 번 지나갔죠? 예, 예. 박성호 선수에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시 헤딩으로. 아, 고창현 선수가 저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요. 뒤쪽으로. 마벨. 자, 고창현 선수 쪽으로. 헤딩. 골 다툼에서. 아, 코너킥이죠. 아, 코너킥을 선언하는군요. 최효진 선수, 앱서울. 아, 골라인 아웃이 아니냐 생각을 했는데요. 짧게. 아, 그러나. 아, 이번엔 어떻게 좀 잘못됐죠, 패스가? 네, 서로 간의 컨비네이션이 안 맞았죠, 지금. 아, 그렇군요. 자, 깊숙하게 박성호의 머리. 미치지 못했습니다. 김치우. 볼 잡고 들어갑니다. 아, 김치우 선수 빠른데요. 그러나 약간 굴절이 됐고요. 왼쪽으로 알레 쪽은 지금 수비수 두 명이 밀착 마크를 하고 있어요. 예. 워낙 개인 기술이 좋기 때문에요. 네네. 바벨 선수 아 세 명이 지금 아 채워놨습니다. 아, 키핑력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키스 그럼 패스 박성호 박성호 이현우 선수 이현우 선수 아, 들어가죠. 그 아 좋습니다. 각도가. 좋습니다. 네. 자, 마무리까지 좋습니다. 아, 뒤에 보는 그 킬 패스가 아주 왔어요. 킬러 패스. 아, 역시 바벨 선수
네, 박성호 선수 쪽으로 이어졌는데 날카롭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밀어붙일 때 추가점을 올려야 되는데요. 자, 우리 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아, 테네시 시즌의 네, 멜로 빙가다 감독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지금 뭔가 제대로 좀 풀리지 않는 듯한 표정이에요. 네. FC 서울 드로잉 짧게 거의 전반전은 이제 한 반 정도 됐는데요. 전반 초반에 양 팀이 한 골씩 주고받은 이후 추가 골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짧게 패스해서 지금 삼각 패스가 다시 압박해 들어오고 있는 FC 서울 뒤쪽으로. 아, 이현우 선수 좋습니다. 네. 아디 선수. 아. 지금 FC 선수들은 개인 능력들이 다 좋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 선수들이 자꾸 한 번에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 네. 지금 계속 지금 한 번에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네. 좀 같이 협력 수비를 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네네. 자, 다시 박성호 쪽을 바라봤는데요. 깊숙하게. 그러나 볼을 걷어냈습니다. FC 서울. 연결이 됐습니다. 헤딩으로 카드. 오른쪽에서 뒤쪽으로 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들필더들의 움직임이 워낙 대전 시티즌 선수들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쉽게 지금 그 하프라인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어린 젊은 선수들이 뛰는 게 좋기 때문에 네. 지금 결코 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바벨 선수 잡기 전에 에피소울 선수의 반칙. 아디 선수였군요. 약간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팀. 박성호 쪽 그러나 넘어갔네요. 아, 자꾸 패스를 지금 최전방으로 바로 노트로 가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지금 원톱 시스템에 박성호 선수 쪽을 계속 지금 공략하고 있는데요. 예, 투입이 된다 해도 혼자서 너무 외롭습니다 지금. 그렇죠. 고창현 선수와 알레 선수가 이제 뒤를 받쳐주고는 있는데요. 예, 지금 디펜스 수비 라인에서 한 번에 킥 한다는 거는 지금 미드필드가 뛰는 양이 많습니다 지금. 네. 자꾸 미드필드를 이용해서 패스 오기 자꾸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대학 선수가 들어가 있고 서서히 앞을 바라보고 있는 테든 시티즌. 박성호 볼 잡았습니다. 알레 쪽으로. 알레 여의치 않습니다. 뒤로 백패스. 고창현 선수가 지금 오른쪽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갔습니다. 고창현 쪽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나 헤딩을 받았습니다. 김치 선수 가슴으로 볼 트랩이 그러나 이런 시티즌 안전하게 뒤쪽으로. 자, 더 적극성을 띄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뺐습니다. 아, 그러나 뒤에서 하대성 선수가 지금 볼을 잡고 있습니다. 아, 깊숙하게 대야 쪽으로 한 번에 먹으면 안 됩니다. 같이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헤딩 시작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두 번에 한 번에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 뒤쪽으로 김치우 왼발로. 자꾸 우리 수비들이 자꾸 한 번에 먹는 경향이 있는데 좀 기다려야 네. 됩니다 지금. 워낙 대한 선수들이 개인 능력들이 네. 좋다 보니까 네. 지금 이 선수의 장점이 때린 척하면서 자꾸 꺾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자꾸 그걸 그렇습니다. 한 번에 먹기 때문에 지금 위험한 자세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FC 서울의 코너킥. 좋습니다. 헤딩 걷어냈습니다. 다시 헤딩으로. 높게 떴는데요. 아, 볼 잡았습니다. 아, 그러나 그대로 인플레 상태. 아, 여기에서 알레 선수 네. 파울이죠. 그렇군요. 테런스 히튼 선수가 이제 볼을 잡으면서 이제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현영민 선수의 프리킥. 같이 해야 됩니다. 깊숙하게 들어가는데 두 명의 수비수. 아, 그대로 나오고 김치우 선수. 아, 그러나 볼 약간 트래핑이 여지 않았습니다. 아, 김치우, 정조국, 대안 이런 선수들이 지금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어요. 테런 시티즌 운전을요. 이정열 선수 툭툭 치고 나오고 있고 정조국 선수에게 깊숙하게 들어갔습니다. 따라갑니다만은 그러나 미치 못했습니다.
빈 공간을 노렸는데요. 이상용 주심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전 지금 26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길게 백헤딩 대전 시티는 다시 볼 잡았습니다. 아 패스 왔고 아 패스 좋습니다 지금. 아, 그러네. 자 우승재 나가죠 우승재. 고창현 쪽으로 고창현. 자 우승재 우승재 오른쪽으로. 자 자 오른쪽으로 그대로 짧게. 아 약간 발이 높았고요. 아. 계속해서 찬스. 자 고창현 슛. 아, 아, 아 고창현 강학준 슈팅. 아. 그대로 론스터 슛이었는데요. 아, 김영대 골키퍼의 선방 발에 맞았어요. 아, 짧게 코너킥. 다시 고창현 왼발로 뒤쪽으로. 네, 그러나 이번엔 아, 예,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 지금 결정적인 찬스를 몇 개 지금 날렸는데요. 테레시티즌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뜬 아, 볼을 고창현 선수가 그대로 오른발로. 아 고창현 선수 볼을 끝까지 김영대 보고 골 얼결에 아, 맞은 오른발에 걸렸어요. 아 너무 아깝습니다. 네, 볼킬 김영대. 계속해서 지금 찬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대전 시티즌입니다. 백헤딩으로 가슴으로 볼 트래핑. 아 그러나 뒤에서 아, 밀었어요. 파울이죠. 네. 16번 하대성 선수죠. 하대성 선수죠. 네. 김성준 선수가 볼을 갖다 놓고 짧게. 좋았어. 아, 그런. 아, 네. 아, 지금 컴비네이션이 안 맞았죠? 네, 그렇죠. 네, 지금 약속된 플레이가 하는 것 같은데. 알레 선수 봐요. 자, 자. 다시 볼 찾기 직전. 이번엔 우승재. 고창현. 고창현 그대로. 아, 지금 여의치 않은데요. 아, 뚫렸습니다. 뒤로. 아, 또 여의치 않아요. 다시 고창현 쪽으로 갔습니다. 자, 짧게 패스했습니다. 아, 그러나 이 순간. 아, 파울이죠. 아니, 아, 네, 파울. 아, 좋은 찬스입니다. 아니, 파울입니다. 아, 좋은 지역인데요. 아, 이현웅 선수. 네네, 아, 이현웅과 너무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 동점골을 터뜨렸던 이현웅 신인 선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연세대를 나오고요. 네네. 대전 시티즌의 지금 1순위로 네. 드래프트 대전 1순위로 좀 뽑힌 선수입니다. 이 공격형 미드필더 이현웅 선수인데요. 네, 앞으로 우리 대전의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인 것 자, 같습니다. 고창현의 프리킥. 몸싸움이 아, 좀 심하죠. 몸싸움이 치열합니다. 아 박성수 자, 들어갔습니다. 김호드 골키퍼 펀치. 아, 자 볼을 잡았습니다. 지금 수비수 한 명밖에 없는데요. 자 지연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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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한 선수 툭툭 치고 들어가고 있고 종종쪽 그러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볼 다툼. 아, 자 영성 다시 영습이야. 다시 영습. 대런치 뒤전. 자 아 그러나 받쳐주는 선수가 자, 없는데요. 바멜 아, 바멜 뒤로 백패스. 아 네 영습 밀었는데요. 알레 선수 바벨 선수가 드리블할 때 네. 전진으로 침투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뒤에서 받다 보니까 네, 지금 그렇습니다. 공격의 역습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용병 알레와 바벨의 콤비네이션이 조금 좀 아쉬웠는데요. 예, 순간 예. 김성준 선수입니다. 아 그러나 아, 도중에 카트 당했고요. 지금 미드필더에서 이렇게 좀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전반전 30분인데요. 1대1 동점 상황. 아 좋습니다. 센터 서브에서 좋습니다. 그러나 치고 나왔습니다. 연결이 되나요? 아, 아 그러나 도중에 카트. 자 역습해야 됩니다. 아리가 역습. 실제했고요. 자 역습 찬스를 맞고 있습니다. 자 고창현 자, 사이드로 선수 나가겠죠. 사이드 갑니다. 고창현 자, 고창현 선수. 아 그러나 아, 너무 기다렸어요. 기다리면 안 되죠. 고창현 네. 선수. 현영민 선수가 이제 도중 차단했는데요. 고창현 선수의 모습이죠. 머리 짧게 큰 고창현. 아, 그러나 고창현께 미치지 못했고. 정조국 달려갑니다만은. 자, 볼이 약간 길었고. 아, 네, 제대로 지금 연결되지 않았네요. 시원영민 앞으로. 그러나 대안. 아,
아니 선수가 이제 뒤로. 아 이거 위험해요. 아, 이렇게 수비수가. 예. 선수. 아, 그러나 이번에 볼 잡는 과정에서 대한 선수가 밀었죠. 예. 그런 심판 아, 뭐 이상혁 주심에게 예. 어필을 해봤지만은요. 짧게 공격 쪽으로 아, 나가고 있습니다. 아 인플레이하는군요. 네. 아. 바벨 선수. 조금 아쉽네요. 자 정조국 쪽 아크라나 뒤로 볼을 털이고 있습니다. FC 서울 대한 잡기 직전에 다시 그러나 또 FC 볼 잡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그대로 아 지금 들어옵니다. 자 역습 찬스지만 아직 들어가는 선수가 없어요. 고창현이 오른쪽에 깊숙하게 있습니다. 볼 갑니다. 아, 고창현 좋습니다. 자 우승계 나가야 된다. 고창현 선수 1대1 상황. 우승계 제치고 또 아 그러나 아. 볼 다시 아 고창현 아 뒤에서 밀었어요. 완벽하게 밀었죠. 김치우 아. 선수 고창현 선수 우승근 선수가 오버래핑을 나갔거든요. 네. 아, 패스를 해줬으면 더 좋은 장면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우승재 뒤로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도 아, 잡지 못하는 볼. 이효 선수. 네. 자, 우리 포평내인 선수들 지금 네. 서울 FC에는 대안이라든지 정적 선수들이 네. 수비력이 떨어지거든요. 넬로빈가다 감독인데요. FC 서울의 감독 개막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죠. 예. 어떤 선제골은 오늘 FC 서울이 전반 5분께 터뜨렸습니다만 바로 동점골이 나오면서 지금 대런 시티니 아주 많이 몰아치고는 있는데요. 결정적인 찬스가 계속 무산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도 좀 볼을 기다렸어요. 짧게 패스 대안 잡았습니다. 자 종종 쪽 왼쪽이 폈는데 정적으로 볼 갑니다. 수비수 두 명 그대로 왼발로 다시 대한 주골! 아 완전히 요번엔 열렸네요. 아 에스테베스 선수인가요? 에스테베스 선수죠. 아, 네 에스테베스 선수 아, 역전골 친구. 다시 또 앞서 나가는군요. 경험이 풍부한 선수입니다. 네네 전반 33분 다시 한번 보시죠. 수비수가 좀 어물어물했어요. 아주 침착하게 오른쪽 골포스를 노려서. 네. 아 너무 아쉽습니다. 아웃프론트 킥으로. 자 우리 선수들 괜찮습니다 지금. 네. 자 또 한 골 넣으면 됩니다 지금. 사실 결정적인 찬스는 테네시 팀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예, 예. 한 번의 자, 찬스에서 테네시 팀은 오늘 응원하고 아, 있는. 오늘은 개막전인데 게임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박진감 넘치고. 그렇습니다. 왕선재 감독 지금 스타일로 지금 일단 경기를 하고 있어요 테네시 팀 예. 선수들. 자 한 골을 먹든 두 골을 먹든. 네. 오늘 뭐 FC 서울은 대안과 에스테베스의 용병 선수 두 명이 이제 골을 터뜨렸고요. 네. 고창현 아 그러나 미치 못합니다. 골키퍼 김영대 오늘 김영대 선수 선방을 여러 차례 했죠. 네. FC 서울의 골키퍼 김영대 가슴으로 볼 트래핑 정조국 김치욱에게 다시 정조국 다시 또 김치욱 찾기 직전 아니 정조국 또 아리 아, 아, 여기서 걸렸네요. 김성준 선수의 발에 걸렸죠. 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우리 FC 선수들은 개인 능력이 좋기 때문에 네. 제가 한 번에 지금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염정에서 특히 충분히 개인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우리 선수들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리 일단 여유를 갖고 서서히 볼을 이제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FC 서울 김치우 볼 잡았습니다. 뒤쪽으로 현영민 또 김치우 다시 현영민 쪽으로 연결이 됐는데요. 왼쪽에서 크로스 아 그러나 짧게 아 묘한 상황이 벌어졌네요. 상당히 위험했는데요. 그대로 흘러나갔습니다. 좀 우리 대전 시티즌은 너무 볼을 쉽게 주고 있거든요. 지금 대한 선수나 네, 그렇죠. 지금 정동훈 선수 앞에 좀 강하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정조국 FC 서울의 정조국 그리고 대한 선수 그리고 이 김치우 선수까지 지금 현영민 선수의 짧은 패스에 이게 그냥 흘러나갔어요. 네.
자, 현혜민 선수 드론이 아주 긴 선수입니다. 아, 지금 길게 드론인 할 것 같죠? 예. 롱 드론인. 대단한 장점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아니. 크로스바를 넘겼습니다. 2대 1로 앞서고 있는 FC 서울. 사실 대전 시티즌의 천적인 FC 서울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아주 양 팀 공격적인 축구를 잘 펼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아, 몸싸움에서 아, 그러나 정조국 파울이죠. 파울이군요. 아. 정조국 선수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아, 최연성 골키퍼다. 이상용 주심이고요. 최연성 골키퍼가 직접 킥할 것 같은데요. 예, 예, 맞습니다. 오른발로 고창현 선수 쪽인가요? 박성호 머리 닿지 않았습니다. 아, 몸싸움에서 일단 고창현 좋습니다. 아, 네, 이게 아, 지금 정조국 선수 쪽으로 자, 안전하게 해야죠. 네, 일단 걷어냈습니다. 아, 예, 자, 빨리 정비해야 됩니다 지금. 네, FC 서울은 지금 정조국 선수가 깊숙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 뒤에 대안이라든가 김치우 선수가 마치고 있습니다. 대안, 정조국 2대1 패스가 성공했고 그러나 오른쪽으로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볼을 전개하고 있는 FC 서울. 아, 일단 좀 여유를 갖고 하네요. FC 서울 뒤쪽으로 김치우 뒤로 시원영민 서서히 이번엔 오른쪽으로. 아, 지금 FC 서울 운동량 크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역 다시 앞서 나가면서 여유를 갖고 볼을 전개하고 있는 FC 서울인데요. 아디. 아, 깊숙하게 대안 쪽으로 연결이 됐나요? 아, 그러나 미치 못했습니다. 지금 대안이라든지 정조국 선수들이 지금 움직임이 아주 좋거든요. 네, 그렇죠. 움직이는 그 공간에 우리 미드필드 아디 선수라든지 네. 전진 패스를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 중앙 수비들 네. 좀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대전시 시즌에 여러 차례 골문을 두드렸는데 골로 연결되지 않았고 에피소드는 한 번의 찬스에서 골을 연결시켰거든요. 예. 아, 네.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고창현 네. 서울. 아, 괜찮습니다. 고창현 선수. 네, 지금. 현영이 쪽으로 갔는데요. 아, 네, 삼각 패스 뒤쪽으로 다시 아, 정종기에 열렸지만 걸렸습니다. 다시 볼을 잡는 FC 서울 센터 서클에서 아, 이번에 달려 나오면서 아, 밀었는데요. 대전 시티즌의 가운데인데요. 대전 시티즌과 FC 서울의 올 시즌 개막전 경기입니다. 아, 전반 5분께 FC 서울의 대안의 첫 골, 그리고 전반 7분 대전 시티즌의 이현웅의 동점골, 전반 33분 FC 서울의 에스테베즈의 또 앞전하는 골이 터지면서 2대 1 앞서고 있는 FC 서울입니다. 지금 정조훈 선수가 지금 다이렉트로 지금 때릴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지금 워낙 시티즌이 좋기 때문에 아, 지금 일단 전반전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왕선재 감독 입장에서는 일단 전반전을 동점골을 터트려놓고 마치면 더 좋을 텐데요. 예, 맞습니다. 아, 이번에 그 프리킥이 몸에 맞고 나간 모양이죠. 예, 코너킥이 선언이 됐네요. 자, 이런 코너킥 정조국의 머리 같은 것을 조심해야죠. 어깨 떴는데요. 뒤쪽에서 아, 이 순간 F2의 반칙 아웃이죠. 반전 이제 한 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왕선재 감독 글쎄요 동점골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5분이면 또 충분하거든요. 아, 예, 충분합니다. 네, 자, 서서히 일단 전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약간 지금 겹쳤는데요.
알레 잡기 직전 자 카운트에서 박승호 그러나 볼 잡지 못했고 네 뒤쪽으로 최연석 골키퍼 길게 찰 것 같죠? 박성호의 머리를 기대했습니다. 오. 아 이번에 그 충돌이 있었는데요. 경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FC서울 선수가 그라운드에 아디 선수 네 경기 중단시켰습니다. 아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요. 아디 선수입니다. 아디 선수. 아 지금 많이 괴로워하고 아, 있는데요. 지금 왼쪽 어깨를 지금 붙잡고 네. 있는데요. 떨어지면서 어깨 쪽으로 좀 떨어졌고요. 네 넬로 민가나 감독 지금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지켜봤습니다. 아, 떨어지면서 잘못 네, 떨어졌군요. 그라운드에. 네. 일단 들것이 들어갔고, 어, 글쎄요. 좀 심한 모양이죠. 네, 지금 어깨 쪽이 좀 많이 심한 것 같습니다. 네. 대전 시티즌과 FC 서울. 대전 시티즌의 응원단 모습인데요. 아, 일단 들것에. 아, 지금 FC 서울입니다. 지금. 네, FC 서울 선수 지금 나가 있고 대전 시티즌의 선수를 응원하고 있는. 아, 이건 지금 FC 서울 응원단이군요. 예. 네, 네. 아, 결국 힘이 나오는데요. 아, 괜찮아야 될 텐데요. 그래도. 네. 아주 좋은 선수거든요, 아디 선수.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전 선수의 때는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전반전 몇 분 남지 않았는데요. 예, 예. 이상용 골키퍼. 아 드롭볼을 선언한 것 같죠. 네 그러나 일단 FC 서울. 자 전반전 한 2분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 네 여기서는. 진로방인가요? 네, 진로방입니다. 네, 대전 시티즌의 진로방에 전반전 2대 1로 앞서나가고 있는 FC 서울. 자카드로 볼은 연결됐습니다. 그러나 헨스미스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자, 네 명의 공격수가 지금 앞으로 나가고 있는 대전 시티즌입니다. 탄력하고 있고 연결됐습니다. 알레 좁혀 들어오고 있고 자, 아, 두 명의 아. 수비수로 일단 제꼈고요. 자 반대 봐야 됩니다. 반대 우승 아 그러나 아, 볼을 우승재 네. 아 우승재 네, 줘야 됩니다 지금. 경기 계속 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짧게 박도 몸으로 달려 들어오면서 슛 외부 슛 아 바벨 선수 아 알레 몰슈 레딩 아 네 아디 선수가 지금 다시 들어오죠? 예, 지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 패스까지 좋았어요. 아, 박성희 가슴으로 볼 트래핑에 원 바운드. 아... 자, 참 아쉬운 골이었습니다. 볼이었습니다. 김치용 왼발로 센터 서클에서 볼을 주고받고 아, 있습니다. 양팀 지금 미드필드 치열하거든요. 네. 지금 아... 밀었죠. 마베. 자, 어디서 볼을 봐야 됩니다. 지금. 자 오른쪽인데요 연결 잘 됐습니다 FC 서울 챙겼습니다 아, 그대로 짧게 됩니다, 지금 헤딩으로 슛 아 런던 골 아 이런 또 자꾸 우리 선수들이 자꾸 지금 볼을 한 번에 먹고 있거든요 지금 네 에스테베즈죠 에스테베즈의 지금 45분 거의 뭐 뒤진 타임에서 추가 시간이 3분 남았는데 네, 추가 시간에서 아 최연석 공격 차다 이거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파당했거든요 헤딩을 잘 막았는데 저기 튀어나왔어요 이제 완전히 아. 볼을 잡았어야 되는데 대쉬하는 에스테베즈의 두 번째 골 네, 완전히 이건 열려 있는 상태고요 아 이제 3대 1로 에스테베즈 오늘 이제 두 골 기록합니다. 전반 막판 45분에 추가골 3대 1 앞서고 있는 FC 서울 추가 시간 지금 3분여 자 괜찮습니다 우리 선수들 끝까지 해야 네, 됩니다 한 2분 남았습니다
아, 오늘 결정적인 몇 번의 찬스를 놓쳤던 대전시티는 결국 역전골을 허용하면서 지금 전반을 3-1. 좀 더 여유를 갖고 있는 넬로 빙가나 감독의 모습이 잠깐 비쳤습니다.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다시 역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조국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수비수들이 지금 좁혀들고 있지 않은데요. 정조국 지금 수비수 1대1 상황에서 오른쪽이 왼발로 그대로 열렸습니다. 골키퍼 네, 잘 잡았습니다. 최영성 골키퍼. 좋습니다. 최영성 선수. 이 정조국 선수 참 빠르군요. 네, 우리나라 또 대표 선수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아주 맹활약하고 있네요. 전반 한절 네, 자, 볼 잡았는데요. 박성호 선수 그대로 네, 치고 들어갑니다. 자, 고창현, 고창현 들어가야죠. 고창현. 아, 페널티 아... 에리어 바깥에서 볼을 뺏겼는데요. 네, 이번엔 김치우 FC 서울. 현영민. 아, 저 두 명의 수비수. 아, 네. 아, 파울이죠. 발에 걸렸군요. 선수. 김성수 선수의 발에 걸렸는데요. 네, 돌파가 되니까 지금 발을 네. 걸었습니다. 지금 김성수 선수가. 자, 이제 전반전 거의 끝나가는데요. 예. 점수는 3-1. 아, 일단 볼을 돌리고 있죠. FC 서울. 전반전은 여기서 뭐 그대로 마무리 질 것 같죠? 예, 맞습니다. 네, 자, 또 뒤쪽으로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대련 시티즌과 FC 서울의 개막전 경기. 아, 도중에 볼 헤딩으로. 뒤쪽으로. 아, 지금 백패스가 좋았고요. 킬패스 좋습니다. 터치라인 아웃. 이상영 주심이 지금 계속해서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자, 거의 이제 시간 다 됐죠. 전반전. 네,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정조골 바라봤지만 도중에 카트 당했습니다. 또 김치우. 네, 이 순간 전반전 경기 끝났습니다. 이상용 주심. 오늘 이거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전 시티즌과 FC 서울의 개막전 전반전 경기 중계 방송해드렸습니다. FC 서울이 전반 5분께 대한 선수 선제골 먼저 앞서 나갔지만 대전 시티즌의 이현웅 선수가 전반 7분께 동점골 터졌습니다만은 FC 서울의 에스테베즈의 전반 33분과 45분에 연속골이 터지면서 3-1 앞선 상태에서 FC 서울이 전반전 경기를 끝마쳤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 중계 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입니다.